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초원이라고 이 표고 저기 원목 표고에는 원목 재배하고 톱밥 재배가 있는데 톱밥 재배를 위해서는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참나무 텃밭하고 이제 영양제로 이제 밀기울이나 이제 미강을 섞는 그런 배지를 만들어서 살균해서 거기다 그 종균을 접종해서 이제 배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표고가 나오게 그렇게 재배하는 건데 저 표고 생산을 위해서 그 배지 텃밭 배지를 만드는 회사의 그 종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산림청에 근무했어요. 산림청 산하에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서울 홍릉에 있는 그 연구소인데 거기서 이제 버섯연구실장을 오래 하면서 표고만 한 25년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올해부터는 주식회사 초원의 표고 종균연구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일본을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었죠. 이제 일본에서 그 원목 재배를 하니까 우리도 원목 재배를 쭉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한 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까지는 잘 됐어요. 원목 재배가 잘 되고 우리하고 일본은 원목 재배가 잘 됐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텃밭 재배를 했고 이제 텃밭 재배 아까 설명드린 그런 거고 이제 원목 재배는 뭐 간단하죠. 그냥 참나무 이렇게 한 1.2m 길이로 잘라가지고 직경 한 10에서 15cm 되는 원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드릴로 구멍 뚫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TV나 뭐 사진 뭐 신문 이런 데 많이 나오니까 뭐 연속극에도 많이 나오대요. 구멍 뚫고 이제 표고 종균을 이제 삽입하고 스티로폼 마개로 막으면 이제 1년 동안 그 종균에서 이제 균사가 퍼져나와 가지고 원목 안에 꽉 자라 가지고 보통 봄에 접종을 하죠. 그 이듬해 봄서부터 이제 발생 작업을 하면 표고가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잘 해왔는데 문제는 9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 표고 자목이 부족한 거예요. 표고 자목도 부족하고 농촌 일손도 부족하고 다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없으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낳게 되니까 그 원목 재배 그 무거운 거 어떻게 저기 잘 다루겠어요? 보통 뭐 가벼워도 한그 원목 하나가 10kg 이상은 되는데 무거우는 거는 뭐 15kg, 20kg도 되고 그거를 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목난하고 노동력 그난 그것 때문에 이제 큰 애로사항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뭐 계획조림하고 뭐잘 한다 그래도 그게 잘안 돼. 그 뜻대로 잘안 되는지 일본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일본은 재빨리 이제 그 중국처럼 이제 텃밭 재배로 전환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 텃밭 재배 비율을 점유율을 빨리빨리 그 높였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배자들이 원목 재배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려운데도.
원목재배에서 나오는 표고가 알도 굵고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있다고 요 고집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산림청이나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선도농가 선정해서 막그 전환을 하려고 애를 써도 잘안 되는 거예요. 재배자들이 바꾸질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 텃밭재배로의 전환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아주 국제 경쟁력에서도 이제 많이 밀리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정부에서 텃밭재배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야 된다 해도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 해보니까 이게 뭐 원목값이 그냥 무지하게 오르고 엄청나게 오르고 그나마 뭐 있어야지 사죠.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저기 값이 올라도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뭐 없으니까 이게 그렇고 또 노동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는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뭐 20% 내가 현지 저기 과학원에 있을 때만 해도 뭐 20%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텃밭재배 점유율. 근데 지금은 많이 저기 그 전환을 해가지고 50%는 이제 훨씬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가 붙었어요. 텃밭은 이제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 저기 부산물로 제재소 이런 데서 자목은 구하기 힘들어도 이 저기 참나무 텃밭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제 노동력도 그 저기 동남아 그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 그 농촌에 와서 일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 농업이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노동자들은 거의 다가 동남아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월급이 적게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주로 이제 20대인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월급 저기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기숙사 만들어 가지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달에 한 160만 원.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저기 사람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워낙 그 대우가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 원목 재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목 재배에 대한 강의 말씀하셔서 지금 원목 재배도 뭐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텃밭 재배가 더 지금 중요하고 텃밭 재배로 가야 될 때다 해가지고 이제 강의 내용을 여기서 원래 원했던 그 원목 재배 기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텃밭재배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원목이나 텃밭이나 제일 그 중요한 관건은 저기 그 병해충 방제예요. 특히 해균, 트리코더마균이라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균이 원목이고 텃밭이고 그렇게 저기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 수분 배수 통풍 관리를 좀 소홀히 하면 아주 그냥 그 전멸을 시켜버려 가지고 피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도 많이 전국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우리가 발간하고 그래서 많이 나아졌는데 하여튼 병해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표고 재배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제 표고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재배를 하려면 이제 뭐 어떤 품종을 써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원목재배나 텃밭재배나 그 일본 품종을 많이 썼어요. 아직도 뭐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써야 될, 왜냐하면 그 유퍼프라 그래가지고 국제 신품종 보호 동맹 그게 강화되고 우리가 그 동맹에 그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 품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외국 품종 쓸 때는 그 로열티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지만 뭐 장미 한 송이면 뭐뭐천 원인가 뭐천 뭐더라 하여튼 그 로열티를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국제 법적 소송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그 굉장히 애먹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자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국제 간에 종자 전쟁을 종자 함부로 안 주고 응? 그 허락 없이 로열티 안 내고 쓰면은 다 국제 소송 걸고 아주 복잡하고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그 표고도 모든 작물이 그렇지만 표고도 우리 자체 그 종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할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과학원하고 또 산림조합에서 이제 많이 국산 종균 개발했지만 하여튼 우리 그 종균을 이제 소개해서 그 어떤 경영 목적에 맞게 그 예를 들어서 크게 뭐 원목 재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원목 재배용 품종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고 또 텃밭 재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텃밭 재배용 품종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나는 뭐 고온성을 쓰겠다, 중온성을 쓰겠다, 저온성 크게 그렇게 이제 갈라져. 그러니까 품종이라는 게 텃밭 재배용이 있고 원목 재배용이 있고 또 이제 중온 고온성 고온에서 나는 품종, 중온에서 나는 품종, 저온에서 나는 품종 이렇게 그렇게 크게 대별이 됩니다. 표고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단기 임산 소득원입니다. 단기임산소득원으로는 거의 뭐 1, 2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단기임산소득원이고요. 지금 아까 책 잠깐 보니까 전체 그 임산소득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버섯이 한 3%, 3%, 2.9%, 그러니까 한3% 되더라고요. 그게 거의가 이제 표고입니다. 임산버섯에서의 소득작물로는 거의 표고가 뭐,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표고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국내 생산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 표고가 약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표고 많이 안 먹었는데요.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표고 가지고는 감당을 못 돼요. 옛날에 적게 먹을 때는 표고 소비가 적을 때는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로 다 충족이 됐는데 이게 엄청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그게 전체의 약 47%를 차지합니다. 이게 너무 아깝죠. 이걸 우리가 다 생산해서 판매하면 우리나라 저기 국민 소득이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아깝게 지금 그돼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표고 재배 현황 및 표고 산업의 문제점을 이해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습니다.
표고 생산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약 3%,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3%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2000년도에는 총 생표고로 3만 3천 톤 정도 생산됐고요. 생산액으로는 1,600억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2만 3천여 톤, 2천여 원이 됐죠. 그래서 그 생산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볼때 옛날에 2000년 이전에는 그 조그맣게 하는 재배자가 많았어요. 그냥 부업으로 뭐 그냥 재배사 한 동, 뭐두동 이렇게 그걸 다그 호수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이전에는 막 만 호, 9천 호, 만호막 이렇게 됐어요. 통계 여기 잡히는 거 보면.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표고도 이제 소득 사업으로 괜찮으니까 규모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동하고 조그맣게 하는 데는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크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재배 인가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재배 단위별 그 호당 그 규모는 다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또 굉장히 좋아졌죠. 가격이 좋아져가지고 이 킬로그램당 표고 가격이 이제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은 적지만 이제 이 저게 매출액은 많아졌죠. 그래서 요거를 평균으로 인가소득 표고 인가소득을 계산해 보면 1호당 한 5,6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거는 현재 그 통계청이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표고 인가수를 한 3, 4천 정도로 보거든요. 한 3,500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나눴을 때 대충 한 호당 5,6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원목 재배는 이제 야외 재배하고 시설 재배겠습니다. 야외 재배는 그냥 노지 재배예요. 완전 노지에서는 할수 없고 이제 숲속에서 이제 그 하우스 없이 숲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이제 건표고용으로 이제 그 장흥 지역에서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건표고용으로 이제 장흥 지역에서 좀 하는데 그 건표고는 조금 고품질로 이제 취급이 되니까 장흥에서 조금 이제 대만에 아직도 수출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재배는 이제 보통 비닐하우스 재배죠. 비닐하우스 재배인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1층 하우스 그냥 비닐하고 차광망 한겹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추워서 너무 추워서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재배자들이 생각해낸 게더 이제 저기 이중으로 재배사를 이중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비닐하고 차광망 이렇게 한 거를 하나 더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삼중 그렇게 하면 이제 외부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죠. 그렇게 하면 한여름에도 조금만 저기 냉방해도 아주 그 실내가 덥지 않고 겨울에도 그렇게 하면은 그 조금만 그 난방해도
재배할 만하거든요. 이제 원목 재배 시작하려면 원목에 이제 준비를 해야죠. 원목 재배용 수종으로는 화렵수는 뭐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참나무가 가장 적합한 거는 이유는 참나무가 무겁잖아요. 그만큼 치밀하고 그만큼 양분 축적이 많은 거죠. 무겁고 치밀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래 쓰고 오래 쓴다는 거는 그만큼 한번 종균 접종해서 더 많은 이 저기 버섯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단연코 이제 참나무가 제일 인기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 표고를 참나무 버섯이라고 합니다. 북한에도 이제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참나무류를 하고요. 근데 중국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그냥 활자목 해가지고 그냥 화려없이 되는 대로 그냥 갖다다 저기 거기는 이제 물론 원목 재배는 거의 안 하지만 그걸 다 이제 저기 텃밭을 내가지고 그 재배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참나무 재배하면은 뭐 저기 표고 재배하면 참나무로 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활자목으로 화렵수로 그냥 하고 특히 이제 사과나무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과나무도 많이 이용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화렵수 중에는 그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나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침엽수는 아예 힘들죠. 왜냐하면 침엽수는 그 레진, 소나무면 이제 소궁진처럼 그 레진 있잖아요. 저 침엽수는 그 레진이 이제 표고균사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침엽수는 이 표고재배에 맞지가 않죠. 텃밭재배의 장점은 이제 장점이 아니라 시설 재배하고 이제 그 하우스 재배, 비닐 하우스 재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 재배 장점은 이제 공조 시설을 이용한 연중 재배 시스템 가동할 수 있고 계획적인 생산 가출화, 규모화 가능 대량 생산으로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단점은 고품질 생산 어려움 많이 극복되고 있고 이제 투자 규모가 큽니다. 저희 회사도 수십억 투자했죠. 저희 이제 회장님이 전에 이제 딴 데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작년에 독립해서 나와서 6월 달에 이제 설립을 했어요. 주식회사 초원을. 근데 그 마무리 공사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 5월부터 배지 생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투자 굉장히 많이 제 생각에 정확히 몰라도 한 30-40억은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은행 대출을 받는데 유리한 점은 비닐하우스는 담보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그 H빔 들어가 있는 그 저기 판넬하우스 있잖아요. 그거는 담보가 된대네요. 그래서 그 담보로 해서 그 은행 대출받는 비닐하우스보다는 그 판넬하우스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판넬하우스는 오래 쓸 수 있고 보통 한 뭐 20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2-3년에 한 번씩은 보수 뭐 하거나 저기 다시 만들거나 그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저걸 해줘야 되니까. 그 텃밭 재배 과정을 보면 우선 그 배지 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지 준비라는 건 이제 그 참나무 텃밥하고 미강이나 밀길 영양제로
미경이나 밀기유를 사다가 이제 혼합기에다가 혼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PP 봉지에다가 폴리프로필렌 용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살균을 해줘야죠. 순수하게 이제 표고 종균만 접종해서 자라야 되니까 다른 미생물을 다 죽여야 되니까 살균이 꼭 필요한 거죠. 살균, 그다음 이제 냉각, 그다음 종균 접종, 배양, 버섯 발생, 수확, 포장치료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하고 영양제를 이제 알맞게 이제 혼합하고요. 혼합할 때 이제 함수율을 조절해야 되는데 보통 한 60에서 65% 정도로 함수율을 조절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봉, PP 봉지 입봉. 이제 혼합도 이제 대충 알잖아요. 뭐 텃밭 몇 톤에다가 뭐 영양제 뭐몇 킬로 뭐 어떤 물 그럴 때 물을 얼마 넣으면은 이제 그 함수율이 조정이 되는 걸 알지만 우리가 보통 그거를 제대로 쟀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혼합된 그 배지를 이렇게 주먹으로 움켜쥐어 그 배지를 움켜쥐었을 때 둘째하고 셋째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힐 정도 꽉 쥐었을 때 그게 함수율 60에서 65% 사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이제 그 확인할 수 있는 표고의 해균이라 그러면은 한전 세계적으로 60여 종이 보고돼 있다고 그러는데 한 10여 종이 이제 골목이나 텃밭에 이제 피해를 주는데 특히 이제 조금 저기 텃밭즙에서의 해균은 단순해요. 트리코덤하고 푸른 곰팡이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 골목 해균은 주홍꼬리 버섯, 검은 혹버섯, 푸른 곰팡이 세 개가 중요해요. 그리고 해충으로는 털두꺼비 하늘소 피해가 이제 많고요. 재배제 해균 관리 부실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다 원인이 고온 다습이에요. 그 재배사라든지 이제 그 시설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고 다습해지고 습기가 많이 차면은 자연히 그 해균이 많이 그 해균이나 해충이 번성하게 돼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게 해가지고 고온 다습을 피해 주는 게 핵심적인 그 예방책이 되겠습니다.